지난 시간에 문법 숙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형식과 2형식과 관련, 1형식, 2형식에 대한 거.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먼저 1형식. 자, 1형식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문법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예문을 딱 보고, 예문을 보고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깜빡거려.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주 이러나요? 앞만 보고 있어. 잘 안 보이는데. 테이블을 한번 손봐야 되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가장 대표적인 1형식 문장입니다. 1형식 문장은 완전 자동사라는 것이 사용된다는 거. 완전이란 얘기는, 완전이란 얘기를 동사에서, 동사의 종류에서 완전이란 얘기와 불완전 두 가지를 비교하면 보호라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에 따라서 완전하면 보호가 필요 없는 거고 보호가 있어야 한다면 불완전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보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보호는 이 형식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주어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이고, 주어 동사 부분 이제 내가 살았다 얘기하고 있죠. 나머지 부분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쭉 들어있는 거라 했습니다. 뭐 이래 진짜. 케이블이 거기다 또 숨겼나. 참네. 정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looking for. 이 문장은 여기에 있을 문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3형식 문장으로 봐야 한다 했습니다. look for가, 이게 이제 look은 자동사가 맞고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이 문장 같은 게 여기에서 끊을 수도 있고 여기서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책에서 그리고 또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게 이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으로서 있기 때문에 얘는 3형식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여기 C에서 얘기하는 문장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로 뭐 사용되면 의미에 주의해야 하는 동사가 있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매터가 다양한 뜻이 있다, 뭐 work가 다양한 뜻이 있다, 일, 뭐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 be effective. 요 matter가 is important, it isn't important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it isn't important to me, 나한테 안 중요해, 네가 하는 일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pay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돈을 뭐 pay 5,000원, pay 5,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pay는 목적어를 가져서 얼마의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 이 뜻으로 쓰인 걸 주로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되면 pay가 수지 맞다, 좋은 결과를 몰고 오다라는 자동사의 뜻도 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will do, do가 여러분들 뭐 하다라는 뜻으로 do homework 할 때, 여러분 중학교 때는 do homework 이런 식으로 할 때 봤죠. 한다, 무엇을 3형식으로 봤어요 주로. 그런데 이렇게 충분하다, 적당하다라는 뜻도 있다. 뭐 keep도 마찬가지, keep이 뭐 지키다, 뭐 유지시키다 이런 뜻으로만 여러분들이 봤다면, 이게 뭐 신선한 상태를 유지, be fresh의 뜻으로 milk is fresh, 뭐 milk remain fresh, 신선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들, 새로운 뜻 이런 것들 고등학생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알,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pay 돈을 내다지, 뭐 work 일하다지, 뭐 두가 뭐 어떤 일을 하다란 뜻이지 라고만 고정돼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파트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 해석하기네요. 그래서 did shoes want do.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do를 하다란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긴 문장 속에서 이런 문장을 갑자기 만났을 때 이 둘을 하다란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을 하다란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신발들이 안 할 거다 해놓고 갑자기 for climbing 했으니까 뭐 등산을 위해서 등산을 위해 안 할 거다. 아 적합하지 않다니까 이 부분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ill, 아, want 그대로 쓰면 되겠죠. Want be suitable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란 말이에요. Want be suitable. S-U-I-T-A-B-A-B.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This shoes won't be suitable for climbing. 적합하지 않다. Suitable이란 단어도 이제 여러분 많이 만날 거니까 적합한,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일형식에서 하는 이유가 주어하고 동사 빼고는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는 뭐 for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쨌든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등산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finish off the pie, it won't keep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do는 여러분들 최근에 만나본 do예요. 자 그러면 이 두는 이 최근에 만나본 두란 얘기는 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된다. 그 말은 이 두를 보고 뭐라 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배웠다? 강조의 두입니다. 강조의 두. 됐습니까? 그래서 두 finish up 그러니까 뭐 이 뭐 두 없다 쳐도 해석은 가능하니까 어차피 강조의 두는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뭐 really 이런 의미라 했죠. 진짜로 정말로 이런 뜻이라 했으니까 파이 다 먹어라 인물입니다. finish up the pie. 그 파이 다 먹어. finish가 마무리하다 끝마치다 라는 뜻이니까 야 그 파이 끝까지 다 먹어라는 뜻입니다. 마저 먹어라 이런 얘기 표현하죠. finish off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뜻으로 쓰인구만. 제발 좀 뭐 이런 뜻으로 강조해 둡니다. 야 좀 그 파이 좀 끝까지 다 먹어 해놓고 더 파이 대신 왔어요. 그래서 더 파이 원 킵 하면 파이가 좀 다 먹지 않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신선하지 않을 거 상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ant keep 이 부분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want to be fresh 또는 뭐 will go bad를 해도 되겠죠. will go bad 상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it won't keep의 뜻은 will go bad 상할 거야 won't be fresh 신선하지 않을 거야 상할지도 모르니까 마저 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파이 끝까지 먹어라 그거는 신선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남겨놓으면 뭐 좀 덜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상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3번 문장 같은 게 이제 뭐 그 레이셜리즘이라 해야 되는 거 레이시즘에 대한 레이시즘에 대한 안티 레이시즘적인 그런 문구죠. 안티 레이시즘 안티 레이시즘이 뭐냐면 안티면 뭐 반대하는 거죠. 레이시즘이 인종주의죠. 인종주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글입니다. 안티 레이시즘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The skin color really doesn't matter much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oesn't matter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doesn't matter는 isn't important하고 같은 뜻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isn't important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 피부 색깔은 진짜 전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The skin color really doesn't matter much 피부 색깔은 전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래서 matter가 뭐 문제, 골칫거리 이런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doesn't가 있으니까 isn't important는 형용사니까 isn't 쓴 거고 matter는 동사니까 doesn't 써서 부정문 만들었습니다. The skin color isn't really important. Doesn't matter much. 피부 색깔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자 immediately 같은 단어 나오네요. immediately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어로 하면 soon의 의미입니다. soon 즉시란 뜻입니다. 즉시 immediately 오케이 그래서 뭐 끊어있기 하면 일형식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에서 끝나는 거죠. 뭐 나머지는 전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re 여러분들 sore란 단어를 어디서 만나본 적 있냐면 sore throat 할 때 만나봤어요. 오케이 sore throat가 목이 아플 때 쓰라린 목 아픈 목 따끔거리는 목이라는 뜻이니까 sore skin은 따끔따끔한 피부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relieve 하면 진정시키다. 뭐 여러분들 뭐 토너라 그러나요? 뭐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토너가 뭐 relieve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림이 먹는 크림이 아니고 피부에 바르는 로션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림이 뭐 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크림이 효과가 있다. 어찌 즉시 효과가 있대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얘는 why.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 크림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즉시 뭐 하기 위해서? To relieve sore skin. 쓰라린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끊어있기 했을 때 지금 주어 동사 빼고 다른 게 있는 문장은 뭐 1번하고 4번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뭐 3번도 있긴 있는데 뭐치가 뭐 기껏해야 뭐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뭐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에 꽤 긴 문장이지만 주어가 the skin color고요. 그러면 really doesn't matter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modifier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얘도 주어, 동사 있고요. want do가 주어 동사이고 proclaiming은 modifier죠. 수식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앞에 명령문 하나 있고 주어와 동사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할 것이다. 신선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있고 modifier, modifier. when에 대한 대답인 부사의 단어고요. 얘는 부사구라고 하죠. 이름을 보고 부사구. 절은 아니고요. 이것도 전부 M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어, 동사 이외에 O라고 쓴 적도 없고 목적어 표시한 적도 없고 보어를 표시한 적도 없죠. 지금 일형식이니까. 오케이. 꽤 5번도 긴 문장인데 기껏 해봐야 1형식인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taking risks never pays where human safety is concerned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aking risks. taking risks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다. 자 이런 걸 보고 동명사 주어라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위협을 무릅쓰다였는데 ing 붙여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 pay가 아니고 pays 써있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절대로 뭐를 불러오지 못한다.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희생하는 거 뭐 이런 거겠죠. 희생하는 게 좋은 결과를 못 불러온다고? 그럼 뒤에 있는 게 뭐냐? Where human safety is concerned. 이게 어떤 상황에서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뭐냐 하면 이 where가 뭐 하는 where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where를 두 가지 배웠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배웠냐면 의문사 where 배웠죠? 어디에? 라고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배웠냐면 관계 부사 where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웠네요. it that 강조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된 whe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네요. 그 중에서 관계 부사고요. 그래서 이게 앞에 in the play 어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예요. 또는 뭐 when에 대한 대답이라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위협을 무릅쓰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인간의 뭐가? 인간의 안전이 is concerned의 뜻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중요하다. 원래 concern이란 단어의 뜻은 concern 자체의 뜻은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worry의 의미입니다. worry. 그러니까 뭐 human safety is concerned 하면 인간의 안전이 걱정된다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거기다가 관계부사 붙였으니까 인간의 어떤 사람의 생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상황에선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한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냐? 뭐 전쟁 상황에서 뭐 내가 뭐 우리 내 나랑 친한 사람이 저기 이제 뭐 다리에 총을 맞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가서 구할게 그랬더니 안 돼. 네가 그랬다가는 뭐 우리 전체가 뭐 위험해질 수 있어. 뭐 그런 상황에서 taking risks never pays where human safety is concerned. 뭐 전부 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도 주어와 동사, 그리고 얘는 뭐 이것도 부사, 이거는 부사절인 거죠. 주어 동사도 있고 한데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절대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하는데 언제, where human safety is concerned. where 대신에 when을 써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where를 쓰면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안전이 또 중요한 염려되는 상황에서는이고요. when 쓰면 뭐 인간의 안전이 염려될 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사절로서 역할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 이외에는 m이라고 표시, m이라고 표시되는 수식어들만 잔뜩 들어 있는 전부 다 일형식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아 참 그리고 pay의 뜻은 뭐 never, 앞에서 했던 never brings 였죠. never brings. 여기 s 붙었으니까 똑같이 s 붙여서 never brings a good result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절대 좋은 결과를 never brings a good result. 좋은 결과를 절대 불러오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 그 다음 계속해서 의미가 통하도록 보기의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채워라 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아주 간단한 단어인 두가 적합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나머지 동사도 keep도 그렇고 matter도 그렇고 work도 그렇고 뭐 이거 참 works도 같은 말이 the cream is effective 였죠. effective 효과가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The cream is effective immediate 즉시 효과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lieve sore skin 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여러분들 그 수업하면서 영영풀이라는 걸 많이 시켰어요. 영영풀이 뭐 다른 학원 하지도 않는 그 어려운 영영풀이 왜 했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의 뜻을 영어로 풀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미가 통하도록 보기의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채워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 때문에 낸 거냐 하면요, 뭐랑 뭐가 합쳐져서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전치사 뒤에 뭐가 옵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서 이렇게 동사 전치사가 합쳐진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앞에서 배웠던 어느 부분 때문에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she is looking for 이거 배웠죠.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서 동사와 전치사 형태가 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거 할 때 turn on은 좀 다르다 했습니다. turn on은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이건 이어 동사라고 하고 뭐 다리 사이에 여러분들 뭐 그동안 뭐 다리 사이에 낀 가야 되니 뭐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I look after the kids tomorrow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 1번 문장은 몇 형식이라고 물어보면 좀 이따 배울 3형식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얘는 1형식은 아닙니다. 근데 전치사를 붙여서 목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1형식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look after 하면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숙제 많이 냈는데 look after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care for 였죠. 또 take care of 였죠. 뭐 하다 라는 뜻입니까? 돌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돌보다. so I'll look after, 내가 돌볼 거야.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the kids, 그 아이들을. 언제? 내일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가 주어, 그 다음에 will look after가 동사의 덩어리, 그 다음에 the kids가 목적어, tomorrow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modifier죠. when, where, how, why. 오케이. 그 다음에 how long did you wait for a taxi죠. how long did you wait for a taxi.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택시를 기다렸니?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수거 look after를 몰랐다면 돌보다란 뜻으로 알아둬야 된다. wait for를 몰랐다면 뭐뭐를 기다리다는 뜻이니까 외워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택시를 기다렸니? 자, 얘는 이제 의문 부사니까 뭐 부사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how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얘가 목적어니까 마찬가지 3형식입니다. 형식은 1형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wait 자체는 완전 자동사지만 for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for a taxi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put up, 여러분들 put up
그다음에 어디 갔어? 풋업 윗이죠. 풋업 윗. 자, 풋업 윗도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할 수고입니다. 풋업 윗 뭐하다? 참다입니다. 참다. 풋업 윗 외워두셔야 됩니다. 인내하다, 참다라는 뜻입니다. Put up with. Put, 놓다, up, 위로, with, 뭐뭐와 함께입니다. 참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Put up with이 참다라는 뜻이라고 통째로 안 외워놓는 이상. 그 다음에 이 풋은 앞에 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풋의 형태인 거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디드가 들어있는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 풋의 3단변시는 풋풋풋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해석은 그녀가 뭐 했다? 참았다라는 얘기입니다. She put up with 과거 시제로 참았다 이거죠. 무엇을 his violent temper 그의 폭력적인 성질을 이 말이죠. violent 하면 뭐 뭐야 그 폭력적인이란 형용사고요. temper 하면 뭐 성미 기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그의 폭력적인 기질을 참았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put up with은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이게 인내하다라는 뜻이니까 같은 말이 뭐다 뭐 많습니다. 뭐뭐 tolerate라든지 뭐 put up with이라든지 뭐 endure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모아서 학습하는 걸 합니다. 뭐 endure, put up with, 뭐 그다음에 뭐 come up with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come up with 참 다른 거고요. endure, 뭐 tolerat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stare의 뜻은 look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stare, 빤히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빤히 쳐다보다. 그러니까 이게 룩의 의미니까 don't stare at 하면 되겠죠. don't look at 하듯이 don't stare at 됐습니까? 그래서 don't stare at people like that. like that의 뜻은 그런 식으로라는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빤히 쳐다보지 마. 그런 식으로. don't stare at people like that. 그렇게 사람들 쳐다보지 마. it's rude. 그건 어떤 행동이다? rude 하면 무례한이라는 뜻이죠. 루드의 같은 말은 뭐 impolite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It's impolite. 공손하지 않은 일이야. 루드한 일이야. 무례한 짓이야. Don't stare at people like that. Okay. Don't look at people like that. It's rude. 뭐 it은 뭐 대신 왔냐? 그것은 무례하다 했으니까 staring at people like that 대신 왔습니다.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대신 왔겠죠. Staring at people like that is rude. 그 다음에 자 ask for죠. ask for 뭐하다 요구하다라는 수고입니다. ask for 요구하다. look after 돌보다. wait for 기다리다. put up with 참다. stare at 빤히 쳐다보다. ask for 요구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his는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he has의 줄임말이고 he has asked 무슨 시제가 됐냐? 현재 완료 시제죠. He is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He has asked for.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요구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 용법이겠죠.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 용법 중에 계속적으로서 요구해 왔다. 무엇을? 새 자전거를 뭐를 위해서? 생일을 위해서. 생일 선물로.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ask for 요구해 왔다. 요청해 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consist 하면 뭐 이게 구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좀 특이한 뜻인데 구성되다 됐습니까? 구성되어 있다. 구성하다가 아니에요. 구성되는 겁니다. 동사 자체가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consist 같은 단어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의 표현을 요렇게 해야 될지 was consisted로 해야 될지 수동태로 해야 될지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이 구성하다가 아니고 구성되다기 때문에 이걸 수동태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구성되어져 있다. 주로. 그래서 consisted of입니다.
그래서 그 청중들은 주로 1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연장에 뭐 오디언스, 뭐 구경하러 오디언스, 청중, 군중들이 모였겠죠. 청중들이 모였는데 주로 보러 온 사람들이 10대들이다. 뭐 아줌마, 아저씨 이런 사람도 없고 뭐 BTS 이런 사람들 공연 왔겠죠. 10대들이 주로 오디언스를 컨시스트하고 있겠죠. 됐습니까? 주로 그래서 consist of라는 표현을 외우란 말이야. look after 외우듯이 put up with 외우듯이 consist of를 외워두셔야 된다면 뭐뭐로 구성되답니다. consist of는 뭐 다른 표현은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the desk consisted of 뭐 wood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consist of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if you say that 만약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했죠. People will just laugh at you입니다. People will just laugh at you. 그래서 laugh at이 무슨 뜻이냐? 조롱하다 라는 뜻입니다. 조롱하다, 비웃다. 그러니까 laugh는 웃다 라는 뜻인데 laugh at은 조롱하다, 비웃다. 그러니까 if you say that, 네가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people will just laugh at you. 그냥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 거야, 비웃을 거야, 깔볼 거야. 그러니까 laugh는 웃다 라는 뜻인데 laugh at은 조롱하다, 비웃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he's been complaining severe headaches죠. 그래서 complain 뭐하다? 불평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해주리냐 말하면 she's가 또 she is냐 she has냐 하면 여기 pp 있으니까 이건 she has의 줄임말입니다. she has been complaining 됐습니까? she has been complaining 그녀가 뭐 해왔다? 불평을 해왔다? 뭔가를 뭐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입니다. 그 다음에 severe 하면 심각한이죠. 심각한. severe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seriou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두통이죠. 두통. 그러니까 그녀가 과거부터 여기에 이제 요 부분에 시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has 플러스 pp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이고 be 플러스 ing이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불평을 해왔으며 뭔가 호소해왔으며 지금도 호소하고 불평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 she's been complaining 뒤에 올 말은 wish이네요. 그래서 complain wish입니다. complain with 뭐뭐에 대해서 불평을 호소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put up with 외우고 complain with 외우고 뭐 consist of 외우고 이런 얘기 laugh at 이런 것들 stare at ask fo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될 단어가 나왔어요. 저기 요거 단어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considerably. 요게 참 어휘 문제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일단 consider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onsider는 여러분들이 언제 만나본 적 있냐면은 뭐 want는 누구처럼 enjoy는 누구처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consider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consider는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할 때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하는 거다 하면서 만나봤어요. consider의 뜻은 곰곰이 생각해보다 라는 뜻으로 뭐 think over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생어가 있는데요. 파생어가 consideration은 명사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일단 뭐부터 볼까? considerable부터 볼까요? 자, considerable의 뜻은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한. 그러니까 consider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까?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이렇게 씁니다.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그럼 상당한 양의 돈이라는 뜻입니다. 상당한 양의 돈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그러니까 considerable만 외우지 마시고요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이런 식으로 상당한 양의 돈. 그 다음에 considerate은 또 무슨 뜻이냐면 considerate은 사려 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뜻이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Considerable은 상당한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상당한 양의 돈이었는데 he is considerate 이릅니다. He is considerate, she is considerate 사려 깊다 됐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consider랑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있는데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he is considerat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뭐 considerate 사려 깊은 이렇게 갖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됐습니까? Are you considerate? 너 사력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considerably 나오죠. considerably 상당한이었으니까 거기에다 ly 붙이면 부사로서 어찌 상당하게 그 다음에 significant하고 significantly도 많이 만나게 될 단어입니다. 주의해야 할 단어니까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제 상당하게 라는 뜻이죠. 상당하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considerably의 뜻은 much의 뜻인 거예요. 많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많이 상당하게 뭐 fairly 같은 많은 단어도 같고요. fairly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His views differ from 입니다 답은 differ from His views differ from 여러분들이 differ from을 이제 외워두셔야 돼 differ from은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구분된다 자 differ에다가 몇 글자 더 써볼까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이거 어디서 본 거잖아 여러분 중학교 때 different가 differ의 무슨 형이다 형용사형 형용사형 differ가 동사고요 different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전으로 바꾸면 his view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his parents인 거예요 his view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his parents 그 다음에 여기에 view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views냐면 opinion입니다. opinion. opinion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 그의 의견 이런 뜻입니다. opinion을 이상하게 썼네. 그의 견해라고 하죠. 그의 견해가 상당히 다르다. 뭐와는 여기 those는 뭐 대신 왔냐면 뭐 더 views 대신 온 거예요. The view가 여기 복수니까 that이 아니고 those로 왔죠. that의 복수형. The views of his parents. 그러니까 그의 의견이 부모님의 의견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His view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views of his parents. 부모님의 의견과 그의 의견이 상당히 달라요. Considerably하게 달라요. differ from, put of it, consist of 이런 것들. Left at, take 뭐 look after, take care of 이런 것들 그 다음에 Robson 어떤 사람 이름이겠죠 Robson strongly objected the terms of the contract 투죠 그래서 object 아이고 뭐냐 object to 입니다 object to object to 하면 뭐뭐에 반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rms of contract는 계약 조항이라고 하면 돼요 계약 조항 계약에 있는 term은 원래 이제 term이 여러가지 뭐 기간이란 뜻도 있고 term도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기간이란 뜻도 있고 뭐 용어란 뜻도 있고요 이런 뜻인데 여긴 용어 뭐 그 써있는 글 같은 걸 얘기한 겁니다 contract는 계약이고요 계약서에 써있는 어떤 용어에 롭슨이란 사람이 어찌 뭐했다? 강력하게 반대했다. 롭슨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롭슨 strongly objected to 뭐에게?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그 계약서에 써있는 어떤 그래. 이 계약서의 내용 마음에 안 드는데? 강하게 object to 했다. object to, differ from, 뭐 그 다음에 complain with 뭐뭐에 대해서 뭐 불평하다. 호소하다 이런 것들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2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시제 현재래서 그가 뭐 한다? He가 오브젝트 하던 거죠.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린다 이겁니다. 왜 틀렸겠다? 그가 거기에 가는 것에 반대한다. He 그가 반대한다. He objects. 그러면 거기에 가다 go there고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써가지고 거기에 여기 to 붙이면 거기에 가는 것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it는 뭐의 to가 아니라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지금 다시 돌아가서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terms of the contract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게 동사입니까? 동사가 아니잖아요. 댐이잖아 이거 댐. 그러니까 object to 할 때 it는 전치사의 to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가 거기에 가는데 반대한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he objects to going there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하고 비슷한 문법을 언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면은 be used to 할 때 했었어요. 나는 뭐 거기 가는데 익숙하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I am used to going there.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to 부정사의 to로 착각하면 안 되고 전치사의 to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 to들입니다. 뭐 하나 더 있죠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래서 I look forward to going there. I look forward to going. 난 거기 가는 것을 학수 고대한다 할 때 look forward to 라는 수거가 있었죠. 그리고 이 to가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거 동사 원형 쓰면 안 된다. 이거 object to, be used to, look forward to 이것들은 전부 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이런 표현 가지고 싶을 때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요렇게 이 녀석 자체가 it이 될 수 있고 이렇게 where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가 반대한다. 누구에게 거기에 가는 것에게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가는 것에게 반대한다. 거기에 가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거기에 가는 것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다. 학수고대한다. 빨리 거기 가고 싶어한다. look forward to 이런 것들 외워야 할 수거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선생님 너무 외우기 어려운데요. I object to you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장을 만드세요. 난 너한테 반대한다. I object to you. I disagree with you. Differ from. I differ from. 이거 얘는 이제 동사기 때문에 난 너랑 달라라는 표현을 differ from 쓰고 싶으면 I am이 아니고 I differ from you. 난 너랑 달라. I am different from you가 중학교 버전이면 I differ from you. complain with, laugh at 이런 거. laugh at은 중학교 때도 몇 번 나왔었어요. 한 두 번 나왔었습니다. consist of, 구성되다. 구성하다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 녀석은 모두 주의해라. 수동태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이거를 수동태로 표현하고 싶으면 the audience was composed 이런 식으로 be composed with 이런 식으로 씁니다. ask for, stare at, put up with 뭐 wait for는 많이 만나봤고요 중학교 때도. 그 다음에 look after도 제가 많이 만나보도록 해드렸습니다. look after, take care of, 뭐 care for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것들은 뭐 플러스 뭐 동사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동사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형식 문장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2형식 문장에서는 좀 불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뭐 주격 보호가 나온다 했습니다. 주격 보호. 지금부터 뭐 S, V 뭐 이런 거 M 이런 거 표현할 때 C도 쓰겠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에서 제가 주로 설명드렸던 것은 뭐를 기본으로 한다? 비동사를 기본으로 했어. 비동사 기본. 그러니까 이 형식 문장의 정말 간단한 이해는 뭐다? I am happy. 그 다음에 뭐 He is your father 이런 문장이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문장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거나 또는 것이 것이다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무슨 보호라고 했냐? 형용사 보호라고 했고요. 어떤 것이죠? 이건 명사죠. 너의 아빠. 것이 것이다 될 때는 이때는 명사 보호라고 했고요. 이걸 보고 왜 보호라고 하느냐? 주어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는 문장, 설명해 주는 문장. 이죠 IMFP. 마찬가지 그의 정체가 뭐다라고 얘기한 거. 주어가
너네 아빠다. 그가 너네 아빠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마치 수학에서 뭐와 같은 역할하는 게 등호와 같은 역할하는 거. He는 your father. I는 어떤 상태? Happy한 상태. 그래서 요런 역할, 수학에서 등호와 같은 역할하는 게 비동사인데, 그런데 이제 비동사에 뭐 여기서 뭐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뭐난 점점 행복해지고 있어. 이럴 때는 이제 얘 대신에 이제 점점 변하는 느낌. 뭐 I am happy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I get happy면 이런 뜻이고 get 대신에 쓸수 있는 게 become이 있다, turn이 있다, grow가 있다, get이 있다, go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점점 행복해지고 있어 이런 거할때 I get happy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예문들 보면서 뭘 배운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Your job sounds really interesting. 너의 뭐 상대방한테 자기가 무슨 자기의 일이 뭐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뭔지 들었나 봐. 듣고 나서 네가 하는 일 정말 저 재밌게 들린다. 이거를 하나. Your job is really interesting. 네일 정말 재밌네라고 얘기하나? 네일 정말 재미있는 것처럼 들린다나? 결국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얘 형용사죠. 형용사가 비동사와 비슷한 역할하는 sounds 뒤에서 뭐의 형용사 보호의 역할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뭐이 그래프 그렸던 거죠. She was pale 하면 그녀가 창백했었던데 요렇게 하면 점점 창백해졌다. 그리고 떨기 시작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이 문장은 사실은요 틀린 문장이야. 원칙대로 하면. 근데 틀린 문장에다가 틀린 문장을 하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누가 이렇게 he died a beggar 했어.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he died and he was a beggar 이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또 he died a beggar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문장을 막 써. 야, die는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사면 이거 일형식에 써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when, where, how, why가 와야지. 여기 도대체 왜 what이 오는 거야? 이거 틀린 거야. 막 이릅니다. 어떤 언어학자가. 난 언어학자인데 난이 규칙을 견딜 수가 없어. die는 완전 자동사인데 여기 도대체 왜 명사가 오는 거야? die는 일형식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when, where, how, why가 와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 왜 what이 오는 거야? 막 이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언어학자가 나타나서 아, 이거한테 그냥 뭐라고 이름 붙이자? 유사부호라고 이름 붙이자. 라고 했대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유사보호라는 걸 배우게 됐을 때, 뭐, 마치, 뭐, 명사가 하나 더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 he died 했고, 이 속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and he was a beggar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he was a beggar를 분석해보면, 이게 대표적인 비동사 들어가서, 것이다 되고 있는 이형식 문장 맞잖아. 그래서 얘를 원래는 완전 자동사라서 일형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속에 이게 마치 and he was를 역할도 여기에 숨어 생략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걸 보호라고 하자 해서 얘가 이형식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뭐그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유사보호란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다쭉 얘기하면 뭐 he returned to his land And he was a different man. 그는 고향으로 되돌아왔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And he was, 여기도 and he was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he dog was lying and it was dead on the floor. 누워 있었고, 그리고 죽어 있었다. 여기도 뭘 넣을 수 있나? And day니까 이번엔 day고, 과거니까 were. And they were young. They married and they were young. And it was dead. And he was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몇 형식으로 비동사 뒤에 것이 왔고 비동사 뒤에 어떤이 왔고 비동사 뒤에 어떤이 왔네. 그래서 얘를 유사보호라고 하고 원래는 틀린 문장인데 봐줍시다. 멍청한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그렇다 칩시다 라고 한 것이 이 문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왜둘 중에 고르라고 했는지 왜둘 중에 고르라고 했는지 먼저 생각하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요. 왜둘 중에 고르라고 했냐면 strange의 뜻은 이상한이고요. strangely의 뜻은 이상하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this sauce taste strange냐 strangely냐 하면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 소스는 이상하게
뭐 이상한 맛이 난다. 이상한 맛이 난다. 그래서 이 소스가 이상한 맛이 난다 라는 말은 결국 이거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이 소스는 이 소스 이상해, 이상한 맛 나,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taste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의미가 유지된다. This sauce is strange 해도 거의 똑같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가 와야지 이렇게 뭐가 올 자리가 아니다, 부사가 올 자리는 아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예를 보고 여러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예를 보고 감각동사라고 배웠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뭐 대표적인 게 you look happy죠. 너 행복해 보여,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뭔 얘기하고 싶냐, that dress looks, 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겠죠. 어, 여기에 있는 you가 드레스를 입어봤어요. 그 드레스 입은 you를 보고 이런 얘기 해준 거죠. 저 드레스가 뭐해 보인다? 너한테? 뭐 이 문장은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on you의 해석은 뭐 네가 입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 드레스는 뭐 on you 했을 때, 네가 입었을 때 너도했어, 네가 입었을 때 멋지게 보이는구나, 너한테 잘 어울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nice는 멋진 이란 뜻이고 nicely는 멋지게니까 당연히 얘를 골라야 되겠죠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해석이 비록 저 드레스가 네가 입었을 때 on you 해서 네가 입었을 때 멋지게 보인다 라고 하더라도 어 여기 nice는 멋지고 nicely가 멋지게니까 얘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 얘를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looks 대신에 that dress is nice. 어떻다, 저 드레스 어떻다, 멋지다. 뭐 했을 때, 네가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1번하고 2번 문제 계속해서 뭐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 부사가 아닌, 부사가 아닌 뭘 써야 된다, 형용사를 써서 비동사를 써도 같은 문장, 비슷한 의미의 문장이 유지되어야 된다. This sauce is strange. 이 소스 이상해. That dress looks nice on you. That dress is nice. 저 드레스 멋지다. On you. 네가 입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세 번째 문장. Fish soon goes in hot weather 하고 있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bad의 뜻은 상한. 이거 배들리의 뜻은, 자 배들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배들리를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좀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뜻이기 때문에 배들리는 뜻은 여기서는 일단 뭐 상하게라 그럴까요? 상하게. 그 다음에 얘가 또 무슨 뜻도 있냐면 아까 전에 봤던 severe 하고 같은 뜻입니다. severe. severe가 뭐였더라? severe가 serious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심한 이라는 뜻입니다. 심한. 아, severely, 미안합니다. severely, seriously, 심하게. 그러니까 뭐 좋지 않게, 안 좋게 라는 뜻도 있지만, 안 좋게 라는 뜻도 있지만 심하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하게 하고 안 좋게는 분명 다른 뜻이에요. 됐습니까? I'm badly hungry 이러면 나는 나쁘게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 심하게 배고파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he talks about me badly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나쁘게 라는 뜻도 있지만 심하게 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문장 완성되면 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생선이 곧 상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생선은 금세 상한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더운 날씨에서. 뭐 when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언제? 날씨가 더울 때 이래야 되겠죠. 날씨가 더울 때 생선은 금세 순 뭐하고 같았더라? 아이로 시작했는데 immediately였죠. fish immediately goes bad죠. 생선이 금세 상해버려. in hot weather. 날씨가 더울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써도 is를 써도 fish is bad 하면 생선이 생선이 금방 뭐한다? 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선 금세 상해.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를 넣어도 fish is bad 생선 상했어. That dress is nice 저 드레스 멋져. This sauce is strange 이 소스 이상해. 그러니까 전부 다 be 동사로 대체해도 의미가 통하려면 뒤에는 무슨 시를 써야 된다? 어떤 어떤 어떤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문장도 우리가 뭐 어떤 뭐 기호를 표현해주면요 this sauce가 주어, taste가 동사, 그 다음에 strange가 형용사로서 누구의 상태? 이 문장의 주어인 this sauce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고 형용사를 가지고 만들었죠. 이거 마찬가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nice가 형용사로서 주격 보어, 그 다음에 on you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네가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얘도 fish가 주어, 그 다음에 goes가 동사, bad가 보어죠, 보어. fish의 상태를 얘기하고, that dress가 nice하고, this sauce가 strange하고, 그 다음에 in hot weather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modifier죠. 그 다음 계속해서 sleep의 뜻은 명사로서 잠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자다란 뜻이 있고, asleep의 뜻은 잠든이죠, 잠든. 됐습니까? 그러면 the cat was lying. 누가 뭐하고 있었다? 고양이가 누워있는 중이었대죠. 그 고양이가 누워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by the fire. 불 옆에서 이 말이죠. 불 피워놓고 그 옆에서 고양이가 누워있었는데 그 고양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잠든 상태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승리했댔다? The cat was lying and it was asleep이 생략됐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어슬립을 보고 뭐라 그런다? 유사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 고양이 누워 있었고 그리고 그건 잠들어 있었어 불 옆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원래 원칙대로 하면 lie가 눕다야 눕다. 그러면 눕다라는 말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은 붙일 수가 없어. 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못 붙여. 그러니까 lie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 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와 같은 뭐를 가질 수가 없어? 보호를 가질 수가 없는데 보호를 가졌다는 얘기는 얘가 유사보호다. 지금 이제 4번 문장은 뭐냐? 완전 자동사에 보호가 붙어있는 경우란 말이야. 나머지 1, 2, 3, 지금까지 풀었던 1, 2, 3은 불완전 자동사야. 당당하게 보호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붙여야 되고 붙여야 문장이 보호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죠. 얘들이 없으면 틀린 문장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this sauce taste that dress looks fish soon goes 이래가지고는 문장이 표현이 안 돼. 얘들은 선생님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는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이 없으면 안 돼. 없으면 문장이 안 돼. 근데 얘는 얘가 없어도 돼. 왜 없어도 돼요? 없으면 고양이가 누워 있었다고. 왜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일형식 문장 됐네. 됐습니까? 근데 얘는 유사보호라는 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는 없으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지만 유사보호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lie라는 동사는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go가 가다가 아닙니다. 가다가 아니고 뭐랑 뭐 대신 쓴 go다. is 대신 쓴 거야. is 대신 쓴 거. 그러면 the fish is I am 이것만 가지고 문장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deep은 깊은이고요. deeply는 이게 얘가 어떤인 거죠. 어떤 물 깊은 물 deep water. 그럼 deeply는 형용사에다가 ly 붙였으니까 어찌 부사겠죠. 깊게겠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앞만 길어봤자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앞만 길어봤자 day죠. day 얘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양측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뭐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들이 run하고 deep이냐 deeply인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점점 양측 사이의 차이점이 점점 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측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로서로의 차이점이 점점 커지고, 뭐 남한과 북한 사이의 차이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 내용을 얘기,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run. 그러면 깊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둘 중에 뭐가 맞냐, 뭐가 맞냐 라고 살펴본다면, 얘 대신에 R 했으면, R deep 하면 깊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 써도 같은, 거의 똑같은 양측 사이의 차이가 깊다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깊, 그러니까 run을 써서, run이 원래 뭐 뛰어가는다 라는 뜻인데, 뛰어가다가 아니고 run 뒤에 뭘로 가지고, 어떤 신호 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 점점 깊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얘가 비동사 대신 사용된 불완전 자동사고요. 달려가다가 아닙니다. 얘는 점점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run도 마치 get이나 become처럼 어떤 느낌 전달한다? 이런 느낌 전달하죠. 그 다음에 become, get 뒤에 어떤 시, run 뒤에 어떤 시,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겁니다. 점점 깊어지고 있다.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are deep. 깊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문장이냐. The kitchen door stood bare, so she went in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so가 있는 걸로 봐서 앞에 있는 게 so 앞이 원인이겠고요. 그 다음에 so 뒷부분이 결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부엌문이 서 있죠. 그렇죠? 부엌문이 서 있죠. 문이 서 있지, 그럼 누워 있겠냐? 부엌문이 서 있었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누가 주어? 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open은 열다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습니까? 열린이라는 뜻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opened는 open에, 열다 동사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녀석.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열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열린이죠. 그쵸? 여는 걸 당했어. 여는 걸 당했으면 열려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답은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됐습니까? 얘도 된다는 얘기는 오픈이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이 있으니까. 응? 알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문장 있잖아. 이거 어떤 문법에서 배웠죠, 이거? 수동태에서 배웠죠? 그쵸? 여기에 오픈했듯이 열다죠. 누가 뭐 했다? 내가 열었대요. 그쵸? 뭘 열었는데? 그 문 열었대. 그럼 그 문이 뭐 되어져 있다?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열려 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여기다가 얘를 확실하게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로 되냐? by someone 이런 거 써도 되겠죠. The kitchen door stood opened by someone, so she went in.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둘 다 답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건 왜 나왔느냐? 자, 부엌문이 열려 서 있었답니다. 이대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부엌문이 서 있었대. 근데 뒤에 open 아니면 opened, so 그래서 뭐, 그러니까 부엌문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떤 상태로 서 있었냐면 열린 상태로 서 있었다는 얘기.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냥 부엌문이 열려 있었다 얘기야. 열려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부엌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문 열려 있어서 들어갔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 얘 대신 뭘 쓸 수 있다? 얘를 써도 되겠죠. The kitchen door was open 해도 되고, The kitchen door was opened, so she went in. 그래서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어.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얘를 고르라는 거야. 얘를 정답 답지에는 얘가 답이 되어 있어. 근데 얘를 써도 틀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동태에서 얘가 도어가 오픈을 당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he's still feeling a bit more after his operation 하고 있네요.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케이. 그래서 일단 weak의 뜻은 약한이고요. weakly의 뜻은 약하게죠. 그러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여전히 약간, 어빗이 약간이죠. 뭐 영어스럽게 해석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몸이 회복 안 된 것 같단 말이야. 약간은 좀 자기의 몸이 약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e's still feeling a bit 뭐 여전히 좀 약한 느낌이, 몸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 들어. After his operation, 그의 수술 후에 이라는 뜻이죠. operation 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아 지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거 약간은 좀 약한 느낌이 들어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는 여전히 약하게 느끼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냐 하면 그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뜻이 많이 바뀝니까? 그는 여전히 약하다 수술 후에 뭐 이 얘기나 그게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여기까지 결국 뭐로 바꿔도 별 탈 없다? 이렇게 바꿔도 별 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뭐겠다? 얘가 답이겠죠. He is a bit weak. 그는 약간 약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될 자리지 이렇게 부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문제 동사 뒤에 달리다 란 뜻이면 이게 만약에 달리다 란 문장으로 이 문장에 사용됐으면 달리다 란 말 뒤에는 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못 옵니다. 일형식 밖에 안 돼. 근데 여기에 뭐가 왔다? 보호가 왔어. 어? 보호가 어떻게 올 수 있지? 달리다 란 뜻이면 완전 자동사인데 완전 자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불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보호를 가질 수 있고 알고 봤더니 얘 대신에 뭘 써도 아무 상관 없네. 비동사 써도 아무 상관 없네. 뭐 they are deep이야. they are deep. 그것이 깊다. 차이점이 깊다. 이것도 마찬가지. it was open이란 말이야. it was open도 해도 상관없고 열려 있었다. 그게 열려 있어서 그래서 그녀가 들어갔대. 근데 여기에 서 있다. 그럼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해. 달리다죠. 아까 런이 달리다니까 뒤에 달리다라는 의미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영어에서 달리다라는 뜻이면 완전 자동사라고. 완전 자동사. 보호를 못 가져. 왜냐하면 달리다란 말 뒤에 기껏 해야 다 넣을 수 있는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오는. 서 있다래. 서 있다. 스탠드의 과거에는 서 있다도 마찬가지. 뒤에 기껏 해야 넣을 수 있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서 있다 밖에 안 돼. 웬 왜 아우 밖에 서 있다란 뜻이면 완전 자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보호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얘가 보호가 온 거지? 아 얘 써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래서 서 있다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espite the chaos around him he remained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despite the chaos around him은 뭐 끊어읽기 표시하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espite 대신 쓸 수 있는 거 우리 뭐 많이 배웠죠. 이 자리에다가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대신 쓰면 안 되는 거 뭐가 있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despit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고 얘 대신에 이거 있으면 안 된다. 일단 여기 대신에 뭐 있으면 안 된다? although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although 뒤엔 주어 동사고요. despite 하고 in spite of 였죠.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는 전치사기 때문에 despite in spite of. 그 다음에 although 뒤에는 주어 동사에서 누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는 despite in spite of. 누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는 접속사 although, though, even도 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come의 뜻은 침착한이고요. 침착한이란 형용사고요. calmly의 뜻은 침착하게죠. remain의 뜻은 남아있다 머물다 뭐 이런 뜻이죠. 머물다.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Surrounding 그를 둘러싼 그 주변에 있는 그 chaos 그 혼란에도 불구하고 he remained 그는 머물렀다.
침착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침착하게 있었다. 뭐 머물렀다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지나치게. 그래서 그 온갖 케이오스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chaos around him, he remained. 오케이. 그러면 그가 침착하게 머물렀다라는 얘기는 그는 이래도 상관없잖아. 그를 둘러싼 around him인 chaos에도 despite 불구하고 그는 침착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방금 뭐 한 거냐? remained 대신에 뭘 넣어봤더니 was를 넣어봤더니 뭐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얘는 뒤에 뭐가 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와야지 부사가 올 자리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침착하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침착하는 감이고 침착하게가 감이니까 침착하게 있었다라고 얘기해야지. 왜 침착한 있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 감리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he was calm 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main이 그러니까 뭐 지금 remain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전부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6번 문장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stood를 똑같이 쓸 거야. 그러면 I stood in the back yard. 그러면 이게 몇 형식이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뭐에 있었냐면 내가 서 있었는데 어디 서 있었어? 나 뒷마당에 서 있었대. 그러니까 이 stood는 지금 이 stood가 뭐냐라고 물으면 무슨 동사냐라고 물으면 얘는 완전 자동사야. 됐습니까? 근데 이 문장 6번 문장에 the kitchen door stood opened so he went in은 이거 그럼 이거 뭐 여기서 분명히 완전 자동사라고 들었기 때문에 보호를 못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호를 가지게 됐지? 아, the kitchen door was open 해도 똑같은 뜻의 stood니까 그냥 뜻을 요만큼 바꾼 녀석이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 7번 문장 가지고 또 이 문제가 왜 나왔냐 하면은 뭐 filming, Marco. He's filming. He's filming. He's filming. 뭐 이런 거 하지 뭐. 뭐지 그거? 요새 콩나물처럼 끼고 다니는 거 그 이름 뭐더라? 콩당처럼 끼고 다니는 그 이름 뭐지 이거? 아이씨 갑자기 이름 생각 이건 아니고 그 있잖아 이거 콩나물처럼 생겼지 이건가? 됐습니까? He's feeling the music with his iPad Pro. 됐습니까? 그 사가지고 20만원인가 요새? 뭐 당근에서 사면 좀 싼가? 어쨌든 됐습니까? 한 짝씩도 팔대. 그가 음악을 막 느끼고 있대. 아 음악 좋다. 아, 이거 비싼 돈 주고 사와서 들었더니 너무 좋다. 자,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이야. 왜냐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3형식 동사인 줄 알았더니 뒤에 뭐가 올 수도 있네.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네. 그러니까 he is a bit weak. 그는 약간 약하다 얘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필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3형식도 되고 이 형식도 될 수 있다. 형용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럼 8번 가지고도 뭐, remain 가지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런 거 해보자, 이번에. because of the heavy rain, he remained. 자, 그래서 뭐 때문에? 폭우 때문에 비가 엄청 내려봤나요?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이게 몇 형식이니 뭐니 따질 때는 아무 상관없고 뭐 해석만 할 줄 알면 되죠. 폭우 때문에 그가 뭐 했냐면 그가 머물렀답니다. 그 다음에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 뭐 어디에? 호텔에. 어디 뭐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막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어디에 뭐 했다? 호텔에 머물렀다. 그럼 여기에 있는 리메인은 지금 완전 자동사란 말이야. 근데 he remained 뭐 놀러 못 가갖고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폭우 때문에 그는 뭐 했다? 화가 났대 이번에는. 그럼 이번에 이 리메인드는 뭐로 바꿨을 수 있냐? 이걸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화가 났다. 이거 쓰면 화가 난, 아까도 화났는데 지금도 화가 났다. 계속 화난 상태 유지했단 얘기고. 뭐 이렇게 하면 뭐요? 이렇게 하면 그냥 화났다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남아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이형식 문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둘 중 뭐냐라고 묻고 있네요. He sounded 뭐 어쩌고 저쩌고 when we spoke 뭐야 이거 이상한 게 있네. 저리 가. 호이 호이 호이. 아 뭐 타이핑 하다가 뭐 들어갔는데. 야 꺼져. 너 왜 거기 있어. 이씨. When we spoke on the phone 하고 있죠. 자 일단 depress의 뜻은 우울하게 만들답니다. 우울하게 만들다. 우울하게 하다. 그러니까 뭐 프레스 하면 기본적으로 누르다는 뜻이 프레스. 근데 디프레스 하면 어떤 감정을 꾹 누르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야. 우울해. 동사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디프레스는 우울하게 하는 것을 당한이죠. 우울하게 하는 것을 당한. 우울해진 하면 되겠죠. 우울해진. 그래서 그가 이 문장이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우울한 듯 들렸다 말이죠. 우울한 듯 들렸다. When we spoke on the phone. 우리가 전화 통화했을 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전화로 대화했을 때. 우리 전화했을 때 그는 우울한 듯 우울한 상태인 듯 들렸다. 그러면 sounded가 있기 때문에 뭐 억지로 영어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그가 우울한 듯 들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별 문제 없잖아. 그 우울했어 전화로 대화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sounded 대신에 뭘 써도 words를 써도 똑같은 뜻이 되려 그러면 형용사를 써야 된단 말이죠. He sounded depressed. 그는 우울하게 되어진 듯 들렸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내가 어떤 동사 자리에다 계속해서 뭘 계속 쓰고 있어. 됐습니까? 그게 되는 동사란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턴의 기본적인 뜻, 턴의 원래 뜻은 돌다 회전하다예요. 돌다 회전하다. 뭐 돌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회전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이런 뜻입니다. 뭐 attitude 또 나왔네. aptitude 뭐였어요? aptitude 이제는 알아야 한다. aptitude 뭐예요? aptitude 적성이었죠. 적성. 됐습니까? 적성. aptitude. attitude는 태도였고 태도. altitude는 고도였고 고도. 높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thusiastic 하면은 뭐 격정적인이라고 할까? 격정적인. 격정적인. 그 다음에 enthusiastically. 아, 딱 발음도 있는데 enthusiastically 하면 격정적으로. 형용사 격정적인이니까 거기다가 뭐 이런 거 붙이면 부사 되겠죠. 격정적으로. during the conversation은 대화 동안이죠. 대화 동안. 대화하는 동안. during 어떤 거 쓰고 있죠. during conversation 대화. 자, 그렇다면 이런 뜻 들으니까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녀의 태도가 turned 변했다. 어떻게? 격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녀의 태도가 격정적으로 변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calm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침착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열받아가지고 야! 니가 봐! 어! 그럼 돼! 막 갑자기 이랬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의 태도가 격정적으로 변했어. 대화하는 동안. 그럼 그녀의 태도가 격정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그녀의 태도가 이래도 상관없잖아. 그쵸? 그녀의 태도가 격정적으로 변했으면 그녀의 태도는 어땠어? 격정적이었죠? 그러면 또 내 팬이 어디로 가겠어? 내 팬이 팬이 어디로 딱 가겠어? 여기도 딱 가겠지? 여기다 얘를 써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될 자리다?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다. 부사가 올 자리가 아니다. 우리말 해석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의 태도, 그녀의 태도가 격정적으로, 격정적으로가 이거라며. 그럼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 대신에 얘를 넣었는데, it was enthusiastic이야. It was enthusiastically야. 하면은 형용사 와야 된다고, 형용사. 자, 이거 뭐 단어가 어려우면, 뭐, 침착해졌다. 여기 이 자리에 뭐 calm이 올 거냐, calmly가 와야 될 거냐 이겁니다. 그녀의 태도가 대화하는 동안 침착해졌다 하고 싶으면 her attitude turned calm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her attitude was calm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사 올 자리가 ly 붙은 부사 올 자리가 아니고 형용사 와야 될 자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번부터 10번까지 꾸준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SV가 표현 안 했지만 선생님이 여기에 고르라고 한 것들 있죠? 여기다 고르라고 한 것들 전부 다 C야 C 전부 다 부사입니다. 부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할 단어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 어슬립에 대해서 어휘 수업을 간단하게 하면 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슬립의 뜻이 어슬립의 단어 뜻이 잠든이래 잠든 그러면 잠든 아기 그 아기는 잠들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 선생님이 어떤 시 형용사라 그러죠. 형용사를 쓰는 방법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비동사랑 합쳐져서 동사를 만들거나. 그럼 어슬립 가지고 잠든 아기 하고 싶으면 뭐 어슬립 베이비.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잠들었다고 하면 the baby is 뭐 시의 과거라고 was asleep.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appy 가지고 얘기해보면 뭐 happy의 뜻은 행복한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아기 하고 싶으면 happy baby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기는 행복했었다고 싶으면 뭐 the baby was happ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해피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정상이야, 해피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형용사가 다 이렇게 써. 근데 어슬립은 어떻게 쓰지 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해도 못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슬립은 뭐로만 쓰인다? 서술적으로만 쓰인다 그랬어요. 어슬립은 뭐만 되고 싶어 한다? 동사만 되고 싶어 한대. 그러니까 얘는 정상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반대로 정상이 아닌 애가 있어. 반대로 정상이 아니네. 지금 그러니까 어슬립은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명사는 꾸며주기 싫어한데 됐습니까? 이걸 보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게 어슬립이고 그리고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는 사실 좀 찾기가 쉬워. 잠이 깬, awake, 목소리가 큰, aloud, 어가 붙어있는 형용사들이 몇 개 있어. 뭐 asleep, awake 이런 것들 얘들은 동사만 되고 싶어 해. 뭐 깨어있는 아기 하도 awake baby 이렇게 안 씁니다. The baby is awake 이런 식으로만 씁니다. 그 정반대되는 형용사가 있어. 정반대되는 형용사는 뭐냐면 거꾸로 난 명사만 꾸며주지 동사는 안 되고 싶다 이런 애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은 former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former president. 미국의 former president가 누구야? 미국의 포머 프레지던트 이거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누구야? 트럼프. 그렇죠? 그럼 포머의 뜻은 이전의란 뜻입니다. 이전의.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 뒤에 붙일 수 있는 거 많죠. 뭐 한참 유행했던 아웃도어 스포츠 이러잖아. 그렇죠? 얘들은 뭐로만 쓴다? 똑같은 형용사인데 이번에 거꾸로 명사만 꾸며 줄래? 나는 동사 안 될래. He is former. 그는 뭐, 그러니까 이게 former의 뜻은 이전의라는 뜻입니다. 전임의. 얘들은 동사 절대 안 됩니다. 얘들은 한정적으로만 쓰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학교 진학하면 또 선생님들이 쭉 모아서 설명하실 테니까 아 이게 그때 설명했던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해석하는 거네요. 오케이, 뭐 칼질하고 뭐 SV, 뭐 CM 뭐 이런 거 쓰겠죠. 자, 그래서 he's 16 but he often seems younger. 오케이. 그는 16살이 되죠. 그러나 그는 자주 어때 보인다? 더 젊어 보인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영어의 뜻이 어떤 또 계속해서 더 계속 어떤이라는 얘기 자꾸 하죠. 얘기할 때 더 젊은이라는 형용사야. 그러면 문법적으로 he often seems younger는
뭐하고 구조가 똑같다? He is younger 하고 똑같이 몇 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seem 어떤 뭐 seems 대신에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he often looks younger 해도 상관없다는 거 배웠죠.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 seem 어떤 해도 어때 보인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그거 나왔네. 이거 여러분들 뭐 물론 이거 대신에 be였지만 여러분들 be accustomed to를 몇 번 얘기한 적 있냐면 지금 얘기하면 뜨문뜨문이지만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 b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를 누구랑 같이 얘기했었냐면 'Be 얘랑 같이 얘기했었어. 뭐 하나 더 얘기하면 그래서 'Be accustomed'의 뜻은 밑에도 나와있겠지만 뭐? 뭐뭐에 익숙해지답니다. 'Be accustomed to', 'Be used to',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해지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할 때 내가 뭐도 얘기했냐 이 to도 그렇고 이 to도 그렇고 절대로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니까 제발 뒤에다 동사 원형 넣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아까 object to 할 때도 얘기했듯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에게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었어. be accustomed to, be used to,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해지다. 뭐 put up with 외우듯이 put up with 외우듯이 look left at 외우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uty는 뭐냐 하면은 뭐 duty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는 현재 완료 시제로 뭐해져 왔다, 익숙해져 왔다, 뭐에게 그의 새로운 의무죠. 의무 duty 새로운 의무에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에 점점 익숙해져 왔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해야 될 의무사항들 의무죠. 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수형입니다. 듀티의 복수형. 그래서 그는 그가 그의 새로운 임무라고 하든가요, 의무 하든지 의무에 익숙해져 왔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여기에서 왜 해석? 지금 이제 2형식 불완전 자동사 하는데 도대체 여기 왜 나와 있냐 하면은 여기에 요거 대신 has become 대신에 뭘 써도 he is accustomed to 해도 익숙하다. 그러니까 accustomed가 뭐로서 형용사로서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집안에 3번 문장 같은 시스터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the eldest sister stayed single all her life의 뜻은 뭐 뭐랄까 뭐 최고 나이 많은 누나입니다. 최고 나이 많은 누나 언니가 어떤 상태로 있었다? 결혼 안 한 상태로 있었다. 평생 동안 평생 결혼 안 했다면 맏언니라 그러죠. 맏언니가 평생 독신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The eldest sister stayed single all her life. single의 뜻이 혼자 있는 이라는 형용사죠. 결혼하지 않은 반대말은 married죠. married 결혼한 기혼인 메리드, 결혼한 독신인 싱글. 그러니까 최고 언니가 평생 결혼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stayed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was를 써도 상관없단 말이죠. The eldest sister는 she니까 she was single all her life하고 똑같은 2형식 문장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I dance, I get soaking wet 하고 있죠. I get soaking wet.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일단 soak 뭐하다? 흡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앞에 시작에 When I dance 라고 했죠. When I dance, When I dance, 내가 춤출 때라고 던져놓은 거. 내가 춤출 때 I 얘가 없다 칩시다. I get wet 했어. I get wet 됐습니까? 그럼 I get wet 하면 I am wet 해도 되는 거네.
I am wet 하면 나는 젖어 있다 라는 얘기고 I get wet 하면 나는 점점 젖는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춤출 때 왜 젖을까? 누가 옆에서 막 침을 뱉나?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When I dance, I get wet. Because I am soaking sweat. 그러니까 내가 춤출 때 내가 뭐 한다? 젖는다. 왜? 내가 땀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흡수하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이 시제보다는 이 시제가 낫겠다. soak 하면 빨아들이다, sweat 하면 땀. 그래서 내가 춤출 때 나는 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땀이 나기 때문에, 우리말 쓸까 땀나기 때문에 내가 젖는다 라는 얘기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에서 뭔 일이 일어났느냐? 자, 어차피 젖으면 내가 뭐에 젖겠어? 내가 침을 흘려서 젖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땀을 흘릴 거니까 얘는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없앴어, 땀이란 단어. 그 다음에 아유 귀찮아, 얘 없앴어. 그럼 얘는 더 이상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 동사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치 뭐 만드는 것처럼, 분사구문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I get wet soaking. 이렇게 해서 soaking의 위치는 여기 가도 됩니다.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춤출 때 나는 땀을 흘려서 푹 젖는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땀을 흘리며 젖는다. 7번의 의미. 그러니까 젖다, 적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 이제 I am 뒤에 형용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형용사 보호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이 형식 문장이 데이, get 뒤에 어떤 시대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onna has grown tired of being a model. 이 뜻은 해석하면 이런 뜻이겠죠 뭐. 그래서 도나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도나가 뭐 하는 것에, 모델이 되는 것에 점점 뭐 해왔다? 지쳐 왔다. 현재 완료 시제죠. has grown tired의 표현이 has plus pp니까. 그러니까 도나가 직업이 모델인데 아 이제 모델 슬슬 지겨워, 너무 힘들어, 하기 힘들어, 피곤해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 대신에 뭘 써도 된다? 도나 was tired of being a model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주어고 동사고 얘가 형용사로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요거하고 get 뒤에 어떤 시, grow 뒤에 어떤 시, turn 뒤에 어떤 시, become 뒤에 어떤 시 하면 선생님이 자꾸 이런 그래프 그리죠. 점점 되어져 갔다. 서서히 모델 일에 지쳐 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도나가 서서히 점점 모델 일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was를 넣으면 지쳐있었어 이런 느낌이고요. grow나 become이나 get으면 서서히 지쳐갔다, 서서히 어떠어떠한 상태로 변해갔다라는 어떤 점진적이고 변화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be 동사 뒤에 get, 뭐 become, turn, go 이런 것도 쓸 수 있다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two people who don't know him. he 여기는 쉼표 있어야 되겠고요. 원래대로 하면 him 뒤에 two people whom don't know him he appears rather unfriendly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rather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까? rather는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a bit이나 a little의 뜻이라 했죠. 약간이란 뜻이죠.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들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라고. slightly 약간, 다소, 살짝 이런 뜻입니다. rather, 다소, 약간, rather.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appear 어떤입니다. 선생님 ly 붙인 거는 부사로 안 그랬나요? 자, 그러니까 friend가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 됩니다. kind 어떤, 친절한, kindly 어찌, 친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시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돼. 근데 얘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였어요. friendly 뭐 friendly people 어떤 people 친근한 사람들. 그래서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 지금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뭐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pears 대신에 뭘 써도 된다? 얘를 써도 상관없는 거죠. He is rather unfriendly. 그는 약간 어떻다? 불친절하다. 친근하게 굴지 않는다.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는 다소 어떻게 어때 보인다? 불친절해 보인다. unfriendly 해 보인다. 친근해 보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쌀쌀맞게 군단 말이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낯가린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고 낯가리는 shy한 성격을 갖고 있다. outgoing한 성격이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계속해서 뭐 어떤 동사 자리에 자꾸 비동사를 넣어서 이거나 이거나 거의 똑같은 뜻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dream of owning my own house came true 하고 있죠. came true. 그래서 뭐의 뭐가 나만의 집을 갖겠다. own 하면 소유하다 라는 뜻도 있죠. 자신의 라는 뜻도 있지만 소유하다. have의 뜻입니다. have. 됐습니까? Okay. My dream of having my own house 하고 있죠. 나만의 집을 가지는 거. 아, 여기 own 또 나오네. 여기는 자신의 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자신의고요. 나만의 집. 나 자신의 집. 여기에 own은 소유하다입니다. own의 두 가지 뜻, 자신의와 소유하다. 나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꿈.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어쨌든 그것이 뭐했다? 실현되었다. come true는 뭐 외워두시면 좋아요. 실현되다. 이루어지다. 됐습니까? 나만의 집을 소유하겠다는 나의 꿈이 came true. 실현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얘 true가 맞는 형용사의 형용사, 사실인, 진실인.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was를 써도 똑같은 의미다. 계속해서 came이란 동사 자리에 came 대신에 be 동사 쓰고 뒤에다가 형용사 와가지고. 그 다음에 8번 their argument still hold good today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gument 하면은 말다툼이죠. 말다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말다툼이 오늘까지도 그들의 말다툼이 오늘날까지도 어떻다?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이거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철학자들 둘이서 유명한 철학자 뭐 소크라테스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막 논쟁했나? 선생님 철학은 잘 몰라서. 하여튼 뭐 야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둘이서 야 정의란 뭐냐 이러면서 둘이 아규먼트 붙었어. 어? 그랬더니 뭐 소크라테스는 뭐 정의란 이런 거야.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정의란 이런 거야. 각자의 의견을 뭐 서로 이렇게 뭐 말로 배틀 했겠죠.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어떻다? 유효하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논쟁을 우리가 지금도 한번 읽어보고 아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 우리가 한번 뭐 학술적으로 공부를 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다툼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 유효하다. 쓸만한 논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콜드구.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얘 대신에 R을 넣고 여전히 좋다. 이 굿의 뜻이 꼭 좋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유효한 뭐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의 굿도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Their arguments are still 가치 있는 오늘날까지도. 됐습니까? 그래서 뭐 동사고 뭐 형용사 보호하고 있으면 이 형식이란 말이고요. 뭐 to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modifier고요. 그 다음에 he will never make an actor. 자 이걸 가지고 이제 make 뭐 이걸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그는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해놓고 어? 배우를?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럽니다. 메이크가 뭐 대신 쓰인 거다? 비컴의 뜻이라 이겁니다. 메이크가 꼭 뭐 만들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be를 써도 상관없죠. He will never be an actor. 그러니까 절대 그는 배우가 안 될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He will never be an actor. make가 되다란 뜻도 있다. 만들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make가 불완전 자동사고 뒤에 이번에는 형용사 보호가 아니고 오, 오래간만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명사 보호가 나왔네요. 계속 형용사 보호만 나오더니 그 다음에 자 part 하면은 뭐냐 하면은 헤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part 헤어지다 자 이 문장의 뜻은 뭐냐 하면은 뭐 써있는 대로 해석하면 써있는 대로 해석할게요. we parted 우리가 헤어졌다 그런 거죠. 그래갖고 더 베스트 프렌즈의 해석은 뭐 가장 친한 친구. 그러면 이거를 니들 뭐 친구 해석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자가 이 해자가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서 바빠갖고 자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헤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을 뭐를 이렇게 또 막 게을러 터진 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됐습니까? 게을러 터진 놈들이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원래 부지런한 놈들은 이 문장을 원래 어떻게 썼냐. We가 parted but we were the best of friends 이런 뜻이었어요. 그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졌지만 우리는 뭐였다?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런 문장에서 우리는 헤어졌지만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로 헤어졌다. 우리 가장 친한 친구랑 헤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뭐 우리가 의도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뭐 했지만 헤어지긴 했지만 뭐였다?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헤어지긴 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로 헤어졌다는 얘기는 뭐 아까 전에 문장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이 문장에서 보여주다시피 이 자리에다가 분명히 뭘 당당하게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비동사를 넣을 수 있잖아요. 비동사 뒤에 이 명사는 명사 보호로 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사용된 문장이냐면 유사 보호가 사용된 문장이에요. 유사 보호 됐습니까? 우리는 더 베스트 오브 프렌즈로 파티드 헤어졌다. 유사보호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뭐다? 보호로서의 역할을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사들만 했어. 자동사 지금까지 1형식 2형식 목적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면서 뭐는 한 번도 표시한 적이 없냐면 오브젝트. 자 아까 오브젝트2 할 때 오브젝트가 반대하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어라는 뜻도 있고 물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오브젝트도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요. 반대하다도 되고 목표물 목표 이런 뜻도 있고요 물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브젝트O는 안 썼죠. 목적어 이제 3형식부터 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목적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3형식은 뭐 가장 간단한 뭐 3형식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난 그거 만들어. 그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내가 만드는데 무엇을 만든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내가 그거 만들어. 대표적인 내가 그걸 만듭니다. 뭐 I make 뭐 breakfast 하죠. 뭐 우리 집에서 내가 아침 식사 담당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3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형식 하나요? 3형식이니까 요까지만 하네. 4형식은 다음 뭐 유닛 8에서 얘기하겠네요. 요런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We had pizza for lunch. 누가 뭐 했냐? We가 had 했어. 뭐 예, 의미는 뒤에 pizza 나왔으니까 여기에 had는 뭐 이거하고 같은 뜻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오고 목적어 왔어요. 그 다음에 for lunch는 뭐에 대한 대답? 예, 왜 먹었는데 왜? 점심으로서. 얘는 수식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고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 have for lunch라고 묻겠죠.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니네들 점심은 뭐 먹었어? 피자 먹었어. 그래서 이와 같이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뭐다? 삼형식이다. 목적어가 하나 있는 거,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뭔 얘기할 거냐면요, 저 앞에 돌보다가 뭐였더라? 돌보다. 나는 그녀를 돌봅니다. I look after her 이렇게 하죠. 그렇죠? I look after her. 나는 돌본다. 누구를? 그녀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동사고 얘가 뭐다? 전치사라 그랬죠. 그렇죠? 동사고 전치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그것을 돌본다. 뭐 이수 바꿀게요. I look after it 이렇게 하죠. 나는 그것을 돌봅니다. 뭐 그 강아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식물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그걸 돌봐준대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동사와 전치사라 그랬어. 근데 여기선 뭐냐, Could you turn down the radio please의 뜻은 뭐 이 문장의 뜻은 라디오 소리 좀 줄여달라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가 turn이 얘가 동사고 얘가 전치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look after,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look after도 어떤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동사 된 것 같고 turn down도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동사가 된 것 같아. 뭐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동사와 전치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를 여기에 넣어요. 여기에다가 look afte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다 낑굴 수가 없어. I look it after 이런 거 없어. I look it after 이런 거 없어. 근데 얘는 동사하고 부사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더 라디오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Please turn down, turn the radio down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는데 is로 바꿀 수 있는데 is로 바꾸면 뭐밖에 안 된다.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Could you turn it down please 이런 식으로 그거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소리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구. 그래서 동사, 부사, 동사구일 때는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 반드시 두 단어 사이에다가 목적어를 넣어야만 합니다. 그걸 이제 주의하시라고 밑에 설명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We all left a hearty laugh 하고 있습니다. We all left a hearty laugh. 자, 이 문장이 지금 여기 왜 나왔느냐, 뭔가 뭘 설명하려고 나왔냐면, 자, laugh at은 뭐 무엇 무엇을 비웃다지만 지금 그냥 laugh야. laugh의 뜻이 웃다죠. 그쵸? 그럼 웃다 란 뜻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웃다는 이상해. 무엇 무엇을 웃다라는 표현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laugh라는 동사를 사전에 찾아보면 웃다라 나오면서 자동사라고 나온다? 타동사라고 나온다? 얘 분명히 자동사라고 나와요. 자동사. 근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데? 타동사 얘기하고 있는데? 타동사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사 laugh가 왜 나왔지? 자, 이 문장의 뜻이 hearty laugh 하고 있어. 자, 그러면 we all laughed a hearty laugh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요, we all laughed a hearty laugh, we all heartily, 진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heartily, heart가 마음이잖아. heart, hearty 하면 진심의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원래 뜻은 we all laughed heartily 였어. 왜 이, 원래 이렇게 이런 뜻이냐, laugh가 자동사라 그랬잖아. 자동사, 웃다. 그러면 hearti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떻게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란 말이죠. 부사. 그러니까 laugh가 자동사니까 이건 원래 이런 표현은 몇형식으로 할 표현인데 일형식으로 해야 될 표현인데 마치 이 laugh가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뭐처럼 타동사처럼 laugh는 웃음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이 동사하고 명사가 관계가 있어.
동사는 비슷하게 생겼잖아, 생긴 것도. 그쵸? 밑에 나와있네. We all left heartily.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자동사가 타동사처럼 뭐를 가질 수도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럼 이거 유사 목적어라 그럴래요? 아까 보호가 아닌데 보호처럼 쓰인 걸 유사 보호라며. 유사 목적어라고 나오려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요 문장은 폴 메리드 루시 4 years ago. 왜 폴이 메리랑 몇 년 전에 결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요 문장과 관련된 걸 설명하려고 뭘 했냐면, 한국을 방문하다 비짓 코리아야 비짓 투 코리아야 비짓 코리아죠. 그쵸? 그 방에 들어가다 엔터 인투 더 룸이야 엔터 더 룸이야 엔터 더 룸이라 했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그거에 대한 설명. 임기예문은 그러니까 뭐 하면 안된다. 폴 메리드 윌 루시 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메리드가 지금 위에도 나와있듯이 메리가 무슨 동사란 말이야? 완전 타동사란 말이야. 완전 타동사. 근데 여따 대고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전치사가 있어야지 목적어를 가진다는 얘긴데, 완전 타동사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타동사라며.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치사를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의미로서 말을, 언어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런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메리드가 결혼하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윗을 넣어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폴이 결혼했다 메리와 몇 년 전에. 윗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윗이 누구누구와 함께 하니까 뭐 폴이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 루시랑 결혼했네 몇 년 전에. 근데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엔터 같은 경우에도 엔터 더 룸 해야지 엔터 인투 더 룸 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가 인투를 넣으면 인투 더 룸이 그 방 안으로 오고 엔터가 들어가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엔터 인투 더 룸이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들어간다 그 방 안으로 인투 더 룸. 근데 얘를 넣으면 안 된대. 왜? 엔터가 타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문장, 이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데 억지로 뭔가 이렇게 뭐 좀 더 그냥 우리가 모두 웃었다 이런 거 말고 우리 모두 아주 뭐 거리낌 없이 마음을 툭 터놓고 웃었다, 마음을 터놓고 하트를 터놓고 웃었다, 어떤 웃음을 웃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데 자꾸 넣어놓고 만약 틀렸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는 필요하다 했어. 그럼 일단 뭐다? 타동사라 그랬죠. 타동사. 보호가 필요 없다, 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완전 타동사는 뭐하고 뭘 만든다? 3형식하고 4형식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5형식은 불완전 타동사라 했습니다. 보호, 목적격 보호가 필요해요 걔들은. 그래서 완전 타동사는 3형식과 4형식을 만들며, 그 다음에 4형식 만드는 애들은 완전 타동사 중에서도 또 골라서 뭐라고 부른다? 수여동사라고 부른다 했죠. 다음 유닛에 나올 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I make 뭐 breakfast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만든다 무엇을 줘. 누가 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온다 이겁니다. 내가 만든다 무엇을 아침 식사를. 3형식 만든다.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 부호는 turn on이 대표야. turn on, turn off, turn on, turn off. 그 다음에 동사 전치사, 동사 명사 전치사 이런 식으로 동사구, 예, 동사 명사 전치사? 동사 명사 전치사? 아 이거 뭐 동사 명사 전치사 뭐 take care of 얘기하는 거야. take care of를 얘기합니다. 이거의 대표는 take가 동사죠. 그 다음에 care가 돌봄이라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of가 전치사죠. take care of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동사구도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온다?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온단 말이죠. I take care of it. 나는 그것을 돌봐준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뭐 상대방에게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권유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는 왜 뭐 포기하지 않는 거지? 뭐 하는 것을 담배 피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 what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을 한 말이죠. 너는 왜 담배 피는 것을 그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ing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to smoke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잔이 뭐 했다? 결정을 내렸답니다. To go to graduate school. 대학원에 가는 것을. 안만 길어봤자 그걸. 대학원에 가는 것 그걸 결정했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id Suzan decide죠? 수잔이 무슨 결정 내렸는데? 대학원에 가는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decide는 누구처럼 거꾸로 give up, enjoy하고 반대죠. want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뭐뭐 여기에도 담배 피는 것이고 얘 가는 것인데 것을 만든 방법이 얘는 동명사 얘는 to 부정사 명사정법이고 decide는 to 부정사만을 목적 여기에 going이 못 온다는 얘기고 여기는 to smoke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이런 것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수잔이 결정했대. 뭘? 대학원 가는 거 너는 왜 뭐 포기하지 누구는 너는 뭐 포기하지 않는 거니 무엇을 담배 피는 것을 이런 거 보고 계속해서 삼형식이라고 한다. 아, take care of 나오네. 나 보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나의 부모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 이게 뭐 목적어가 이게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라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삼형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이거 그냥 동사 덩어리로 봐. 돌볼 거다.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modifier죠.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이죠. 부모님들께서 그 집을 관리하실 겁니다. My parents will take care of the house. 우리가 떠나 있는 동안. 언제? 언제 떠나 있는 동안. 그래서 주어 my parents will take care of 동사.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어. 그 다음에 the government spokesperson denied that there was a crisis. deny 뭐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죠. 부인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부 대변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spokesperson이니까 말하는 사람이니까 정부 대변인이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기가 있었더라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거 뭐 우리가 안만 길어봤자 인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쭉 보이네요. 그러니까 동명사도 안만 길어봤자 인, 투 부정사 명사형법도 안만 길어봤자 인, 당연히 더 하우스도 인, 대대어워서 이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명사절 위기입니다. 위기, 크라이시스는 위기, 데인저하고 비슷한 뜻. 정부 대변인은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deny가 뭐 거기에 갔던 것을 부인하다 하고 싶으면 deny는 누구처럼? enjoy처럼 지금은 이제 명사절을 목적으로 가진데 이게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to 부정사는 목적어 못 가져요. deny가 deny doing 했습니다. 뭐뭐 했던 것을 부인하다 발뺌하다. 그래서 A는 가장 대표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삼형식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하면 What did she decide? What will they take care of? What did he denied? Deny 무엇을 부인했는데 라는 것을 그 집을 저 대학원에 가는 것을 담배 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B에서 뭔 얘기냐 원래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그 동사의 어원이나 의미가 같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 타동사로 쓰일 때 자 아까 laugh가 무슨 뜻이었어요? laugh가 웃다라 그랬죠. 웃다 그럼 무엇 무엇을 웃다 라는 건 웃음을 웃다는 물론 되겠지. 우리말로도 되네.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웃다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 뭐 laugh the movie 이거 못하잖아. 뭐 그 영화를 웃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웃었다 이런 건 되지만 무엇을 웃다가 웃음 말고는 안 돼. 그래서 그 동사의 어원이나 의미가 같은 명사를 목적으로 가져 타동사로 쓰일 때 이런 걸 이번엔 아까는 유사보호라 했죠. 이번에는 동족을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한 여기 비슷한 그러니까 어원이나 의미가 같은 명사란 얘기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화하다. 아 아까 그거 하면 되겠네. 뭐 구별하다. 구별하다. 디퍼 차이점. 딥 뭐 쓰고 있냐? 디퍼런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can you differ the difference 하면 되겠네. can you differ the difference? 너는 차이점을 뭐 할 수 있니? difference를 differ 할 수 있니? between them. can you differ the difference between them?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보고 동종 목적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동종 목적어. 아까 전에 얘는 이제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문장. 이게 left, 여기에 left라는 명사가 lef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된 걸 보고 동종 목적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left가 웃음이란 뜻도 있고 left가 웃단데 원래 자동사인데 left가 있는데 걔가 명사 뜻도 있네 이 말이야. 웃음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left or left 하면 웃음을 웃다. 거기에다가 뭐 laugh a hearty laugh 하면 뭐 가슴을 툭 터놓고 웃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정 목적어를 쓰는 이유가 동정 목적어를 쓰는 이유가 어떤 웃음을 웃었다라는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야 걔는 웃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걔들은 정말 뭐 슬프게 웃었어 뭐 기쁘게 웃었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넣고 싶단 말이야. 명사를 넣어서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동종 목적으로 가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she lived a happy life. 그녀가 살았어. 자 그녀가 살았다 뒤에다가 무엇이란 말을 넣기가 어색해. 어 하나 넣을 수 있겠네. 삶을 살았다는 되겠네. 집을 살았다는 안 되겠죠. 집에서 살았다는 말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살았다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 삶이란 단어가 live라는 녀석에 뭐가 될 수 있다? 동종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자 여기도 자다죠. 자다. sleep 했듯이 자다. 그럼 무엇 무엇을 자다가 안 돼. 어, 딱 하나 되네. 잠을 자다가 되네. 그쵸. 식당을 자다 뭐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쵸. 책상을 자다 이런 거 안 되잖아. 침대를 자다 이런 거 안 되잖아. 침대 어디서 잔다고? 침대에서 잔다고. 9시를 자다. 이건 안 되잖아. 언제 잔다고? 9시에 잔다. when에 대한 대답으로 가져올 수는 있죠. 하지만 잠을 자다는 되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동종 목적으로 가야 했던 말입니다. 아, 그 다음에 사운드 나왔네? 자, 사운드의 뜻이 이제 소리, 뭐 들리다 이런 걸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굿이란 뜻이 있어요. 굿. 굿. I was sleeping a good sleep. 난 잘 자고 있었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soundly가 좋게니까 뭐 같다? 잘이란 뜻이죠. soundly는 well하고 같은 뜻이겠죠. good은 부사를 만들 때 보통 형용사 good이 형용사니까 보통 형용사에다 ly 붙여서 부사 만듭니다. 근데 good은 goodly 이런 거 없잖아. good은 모습이 바뀝니다. 부사가 될 때. I was sleeping well. 나 잘 자고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꿈꾸다죠. 꿈꾸다. 꿈꾸다는 the king dreamed. 꿨어. 그렇죠? 어떤 꿈을? 이상한 꿈을.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동종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live가 살다고 life가 live의 명사형이죠. sleep이 잠자다인데 sleep은 잠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dream이 꿈꾸다인데 dream이 꿈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죠. 이런 거 보고 동종 목적어를 가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됐습니까? 방 안에 들어가다, 여기 엔터도 있나? 엔터는 없네. 아, 있네. 뭐, 1번에 나와있네. 그래서 그 경찰이 뭐 했다? 들어갔다. 자, 경찰이 들어갔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는 그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넣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전치사 넣으면 안 된다고. 그냥 뭐만 오면 돼. 그냥 where가 아니고 what이 오면 된답니다. enter the building, enter the room 해야지 enter into the build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자동사로 착각해서 전치사를 쓰기 쉬운데 안 된다. 그래서 예문과 함께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뭐 좋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건 예문과 함께. 그래서 enter the room을 외워놓으세요. enter the room이 맞지 enter into the room 하면 이렇게 긴 거 쓸데가 없고요. 뭐 이 문장의 뜻은 뭐 경찰이 들어갔는데 건물에 by the side door 어디 옆문으로 이렇듯이 옆문으로 경찰이 그 건물에 들어갔다.
이 뜻인데 enter the room 그 방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resemble의 뜻이 닮다야 닮다. resemble의 뜻이 닮다니까 우리가 너는 닮았다 라는 말 뒤에 누구누구와 닮았다 이런 말 넣고 싶겠죠. 그쵸? 너는 너의 엄마랑 닮았어 뭐 이런 식으로 with을 막 넣고 싶단 말이야 resemble.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냥 뒤에 그냥 뭐가 오면 된다? 명사가 오면 된대. 여기서 whom에 대한 대답이죠. You resemble your mother. 엄마 닮았어. very closely. 매우 비슷하게. 그 다음에 discuss가 토론하다거든요. 토론하다? 토론하다, 논의하다. 토론하다, 논의하다. 그러면 토론하다란 말 뒤에 무엇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하고 싶잖아. about 막 놓고 싶단 말이야. about. 그럼 너무 안 된대. discuss the problem. discuss the matter. Have you discussed the matter? 이런 식으로 About the matter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wait. await. wait 기다리다인데요. 자, await하고 wait도 잠깐 비교하면 wait는 나 좀 기다려줘. wait me야. wait for me야. wait for me죠. 얘는 그럼 뭐란 말이야? 얘는 자동사라서 뭐가 있어야지 명사를 가질 수 있다?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await는 await me 한단 말이야. 나 좀 기다려줘. await me. await for me 하면 안 된대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파트를 공부할 때 되게 짜증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엔터를 그냥 들어가다라고 외우지 말자. 엔터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자. 내 안에 뭐 들어있다. 이미 into가 들어있다고요. 어디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resemble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다? wish 이미 들어있으니까 또 쓰지 말자. marry도 마찬가지. marry 안에 누구 marry의 뜻이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discuss도 그냥 토론하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에 대하여 토론하다. 이 안에 이미 abou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about 두 번 쓰지 말자. 됐습니까? await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여러분 선배들 가르쳤을 때 이외에도 뭐 greet 같은 단서가 있어. greet 뭐하다? 인사하다거든요. 인사하다. 그러면 그냥 greet him 하면 돼. greet him. greet to him 하면 안 됩니다. greet him. 그에게 인사하세요. greet him. greet to him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greet.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와, 문제풀이하고 이거 한 과박 하나밖에 못 갔나? 아우. 뭐. 빨리 간다고 됐어. 똑바로 알아야지. 오케이. 부분 숙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